아니 처음 그 5일차 때는 이렇게 약간 아이씨 이거 6일차가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6일차가 더럽게 어려운 건가? 아, 네, 저도 사랑해요. 그렇겠죠는 뭐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5일차도 개간신 있겠는데? 5일차도 개간신 있겠는데? 쿠쿠르 삥뽕이 안녕하세요. 출발했네. 아, 이거 무서워. 프레디요, 숨바꼭. 반응 속도요. 반응 속도요, 반응 속도. 러베도님, 안녕하세요. 출발했네. 아, 실수했다. 아이고야. 아, 실수했다. 주원이 안녕하세요. 소리 지르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을 듯. 네, 왜요? 왜? 공포게임 걸렸어요. 공포게임 걸려서 공포게임 해야 돼. 저도 포나 하고 싶어요. 무지 하고 싶음. 아이고야. 시청 혀드리겠습니다. 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작동 안 해. 아이고야. 아, 어려워라. 아, 네, 6일차요. 포나 극혐 한다고요? 왜 포나가 어때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다는 것 같다? 미치겠다. 아니, 어때서? 포나가 어때서? 외국 재미니 게임이라고요? 아, 그래도 재밌는데. 대회도 있고, 프로들도 많이 하고. 짜장면이요, 아까 먹었어요. 먹고 왔어. 다시 보기 봐. 먹고 왔어요. 아, 걸렸다. 아, 걸렸다. 걸렸다. 아, 아, 걸렸다. 냐옹. 뭐가 나빠요? 아, 근데 개빡세다.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달아? 냐우. 6일차를 왜 하자고 한 거야? 6일차를 왜 하자고 한 거야? 난 제일 싫어. 먹여! 갑자기 여우가 막 달려오거나 그러나? 여우는 좀 나중에 출발하지 않나? 약간 버팅기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6일자 코스라고 해야 되나? 코스요? 뭔 코스? 아, 왜 이렇게 금방 와? 어, 왜 이렇게 빨라? 개 어려워! 왜 이렇게 빨라? 아, 그냥 진짜 순식간인데? 나 이거 못 깰 수도? 아, 나, 3일차, 2시를 못 넘겨, 2시를. 왜 이렇게 개빡세? 진짜 한순간 삐끗하면 그냥 가버리는데? 왜, 못 깰 수도 있지? 못 깨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 반복하는 건 아는데. 아우, 깜짝이야. 반복하는 건 아는데, 이게 배터리도 아껴야 돼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막 할 수가 없잖아. 배터리도 아껴야 돼가지고. 이거 공략법은 아는데. 이거, 그것도, 5일차도 그렇게 해서 깼거든요? 아이고야. 출발 안 했고. 와, 순식간에 왔다 간다. 아, 네. 순식간에 왔다 간다. 와, 나 이거 어떻게 버티냐? 아, 예,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망했는데. 이게 발소리가 날 때만 이렇게 해도 되나? 아, 끝났다. 아, 왜 이렇게 빨라? 아니야, 일단 걸렸으니까 일단 확인은 해야 되는데. 걸렸으니까 일단 확인은 해볼게요. 일단 열심히는 해볼게. 룰렛 돌려서 걸린 거니까. 연예인이 비를 때리면요. 연예인이 비를 때리면 뭐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진짜?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이게. 그 배터리 아끼려고 시즌 그 5일차 때는 뭐랄까 이렇게 약간 텀 주면서 했거든요. 텀 주면서 했는데 이게 텀이 없어 이거는. 아, 그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왜 때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야, 깡패야? 아이고야. 아이고, 개빨라다. 아, 벌써 배터리 90이야. 이게 말이나 돼? 아니 이게 공략법이라는데 이게 모르겠다. 그냥 운빨인 것 같아. 실력으로 못 깨. 이거는 실력으로 못 깨. 이게 얼마나 덜 오느냐야. 실력 있는 사람도 쟤네가 막 머리 들이밀면은 못 깨고 이러는데 이거 게임이라고 만들었냐. 아니 지금 1시도 안 됐는데 이제 1시 됐네. 아이고야. 아이고 이제 1시 됐네. 으지 깰고 요거. 아니 처음 그 5일차 때는 이렇게 약간 아이씨. 아, 아 이게 텀이 안 돼. 텀을 주면은 진짜 순식간에 와요. 이거 계속 해야 돼 저거를. 와, 놀궜다. 놀궜다. 아, 이걸 어떻게 깨 6일차를. 이거 발소리 효과가 있어요? 발소리가 안 나도 그냥 있던데. 발소리 지금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어? 아 끊겨요? 으, 그 니만 그런거 아님. 니만 그런거 아니에요. 으,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발소리가 있어요? 아니 진짜 순식간에 왔다가 이거 못 막으면은 아 나도 건축하고 싶다고 룰렛 걸린 걸 어떡해. 제 기가 먹은 거라고요.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이게 발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들리는데 이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어떻게 함.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 들 그 발소리 듣고 해도 이게 안 보여요 얘네가. 아 모습을 안 드러내죠. 저는 하나하나 샀어요. 저는 하나하나 샀습니다. 하나하나 사가지고 제가 조립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하나 사가지고 조립했습니다. 아이고야 바로는 가네. 그나마 바로 간다 얘네가. 치고 빠지는 거 거의 고야 잘한다. 아직도 있네. 아이고야 컴퓨터는 데스크 지금 완본체가 가장 가성비가 싸다고 알고 있어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그 완본체라고 다 묶어서 파는 컴퓨터 있거든요. 막 CPU, 파워, 그래픽카드, 램 이런거 다 묶어서 파는거 삼성거 말고 삼성, LG 이런거 말고 그 조립 컴퓨터에서 파는거요. 그런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소리가 들리는데 없어 보면은.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전등을 켰는데 없어요. 삼성은 그니까 그 어르신들을 그니까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 AS 기간 때문에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싼 것도 있고 그 AS 기간 때문에 그 AS가 2년 무상인가? 그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이 쓸 때 와서 AS 해주니까 그거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레노버도 완본체가 가성비가 괜찮은가? 그 삐까삐까 그냥 하지 않나? 그냥 조이컴으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아 그냥 그렇게 들었어 인터넷에서. 뭐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6일 7일 차야 싫어. 아 형이 독립해요. 야 컴퓨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요즘 비싸가지고 형이 컴퓨터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어? 형이 컴퓨터 가져가고 새 컴퓨터를 님님 방에? 우효! 새 컴퓨터 개또다제! 아이고야 이게 발소리가 들리는데도 이게 없어요. 발소리가 탁탁탁탁탁 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없어 젠장할. 갑자기 웬 당근이야. 아이고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발소리가 들리는데 없어요 보면은. 발소리가 지금 들렸잖아. 그래서 어 발소리다 하고 봤는데 없어 씨. 돌아버리겠어. IWF님 안녕하세요. 아 뭐 미션이 안해. 아 네
아, 근데 이게 늑대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언제 출발할지를 몰라가지고. 아, 일단 팁 감사합니다. 팁 감사해요. 최대한 짧게 끊어서 볼게요. 갔나? 아이고, 돌아버리겠다. 아, 모은 돈이 있어요. 아, 그러면 컴퓨터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은 돈으로 컴퓨터 잘 사시길 바랄게요. 컴퓨터 좋아요. 컴퓨터 좋아요. 아, 그래픽카드가 비싸서 내가 아까 완본체 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비교하면은 하나하나 따로 사서 하는 거하고 그 완본체로 파는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조립품 사이트에서. 견적 맞추실 수 있으세요? 사이버펑크 안 합니다. 안 샀어요. 그 오류도 많다던데. 그리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19세잖아. 사이버펑크 19세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방송에서 하면 님들 못 봐요. 사이버펑크 제 방송에서 하면은 님들이 못 봐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프레디는 19세가 아니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19세였으면 막 이블 위딘 뭐 이런 거 약간 잔인하지만 총게임 같은 거 둠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아, 출발하려고 한다. 늑대 늑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 봤죠? 어. 야오. 이할님이 추천해주신 건 안 할 겁니다. 진짜 뽑아주세요! 공포게임 아니라고요? 뭔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출발했다. 아이고야. 아이고, 없어. 아, 다섯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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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 냐옹 살고 싶어. 냐옹 냐옹 살고 싶어. 프레디 걸려서요. 걸려서. 걸려서요. 걸려서요. 공포게임 룰렛 걸렸어요. 1차 완료. 좋아요. 포나 합시다. 포나 할게요. 포나. 포나 기다리셨죠? 난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안다고. 포나 기다린 거. 포나 기다린 거 다 알고 있다고. 님들 포나 쌓여 있었잖아. 커스텀 싫어. 커스텀 싫어. 오늘 6일차가 목표였어.